푸른 바다 앞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답니다. 아, 우리 여기 통영에 처음 왔을 때 바다 보이는 데서 집 짓고 살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산 밑에 있어. 아직도. 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사는 봉숙골. 와, 이게 꽃 진짜 많이 폈다. 길가에 이렇게 도로에 꽃이 피다니. 벌도 엄청 많아. 완전 귀여워. 원래는 이렇게 도로를 개인의 꽃이 점유하면 안 되는데 여기 분들은 워낙 이렇게 꽃이나 이런 식물들을 좋아하시고 알록달록 고운 색을 입은 마을. 정겨움이 넘칩니다. 제 생각에는 이 통영 봉숙골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마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럼. 그래서 바다보다는 산 아래 봉숙골에 살고 있답니다. 육지와 맞닿은 아름다운 바다, 구불구불한 리아스식 해안, 멋스러운 남쪽 바다가 있는 곳. 통영 미륵산 아래 봉숙골에 살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골목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두 사람. 와, 이거 거꾸로 그린 것 같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우리 동네 그린 거야? 응. 너 거꾸로 그린 게 너무 멋있어. 이거 미술관이야, 이거. 미술관. 와, 이거는 봉숙골 그린 건데 완전 멋져. 여기 이게 용화사고 이게 큰 길이고 양쪽 이렇게. 우와, 너무 예쁘게 그렸어. 완전 딱 봉숙골을 그렸네. 아, 여기 그림이 이렇게 많아요? 아, 네. 저희 동네 사시는 일러스트레이터 박장님이 저희 동네 벽에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아침마다 산책 많이 하는데 이 골목은 또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골목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많이 숨어있는지 몰랐네요. 이쪽도 있어. 오. 자기 이야기다. 맞아. 매일 보아도 늘 새롭다는 봉숙골 골목 풍경. 전영림 선생님 그림이 이렇게 타일로 예쁘게 찍혀가지고 이렇게 거리에 있는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전영림 선생님은 진짜 바다 그림은 표현이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이 그림들 뭐예요? 통영을 대표하는 화가 전영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거리로 나온 미술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봉숙골이 더 빛날 수 있었던 이유. 이곳에서 약 40년간 작품 활동을 했던 현대 미술사의 거장 전형림 작가 덕분이랍니다. 다채로운 파란색의 변주와 과감한 색 배합을 화폭에 담아 한국적인 추상 미술의 세계를 그려낸 색채의 마술사로도 불렸던 화가. 우리 빵 사갈까? 우리 동네 새로운 맛집. 활기가 더해지고 있는 봉숙골 마을. 이거 맛있나 봐. 인기 좋더라. 애들 직원들 이거 맛있다 그래서 직원들 좀 사다 주지. 하나 더 할까? 빵이 왜 이렇게 없어요? 다 나갔어요. 저 오늘은 또 갑자기 아침에 사람들이 몰려서 너무 인기 빵집이에요. 몇 시에 와요, 빵을 많이? 전에 이런 가게들이 없었어요. 아,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된 빵집인데 젊은 부부가 하는 빵집인데 저희의 소원이었어요. 맛있는 빵집 생긴 거 동네. 그래서 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기쁜지. 봉숙골은 봉수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랍니다. 와, 이 낙엽이 이제 다 지고 나면 내년 봄에 이 골목이 완전 벚꽃으로 가득하게 돼요. 사람들이 막 낮이나 밤이나 다 나와가지고 꽃 본다고 난리가 나거든요. 아,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죠. 여기야. 그래. 부부에게는 봉숙골이 그렇답니다. 아이고. 우리 늙은 부부 같네. 수백 년은 듬직한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는 부부. 이건 이 나무 뭐예요? 아, 이건 저희 동네에 있는 100년이 넘은 느티나무인데요. 여기 동네 사람들은 이제 당산나무라고 부르죠. 제사 같은 거 지내고 그런 나무라서. 원래 여기 사셨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살게 된 지 한 만 10년 됐고요.
원래 서울 살다가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토요일에 내려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너무 좋아서 이 동네에 살게 됐는데 이제 사람들 많이 오니까 동네에 이제 예쁜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좋은 이웃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 살기 좋아졌죠. 미륵산 등산로로 이르는 길 따라 벚꽃나무가 늘어서 있는 이곳. 한때는 몇 가구도 되지 않던 인적 드문 마을에 이들 부부를 시작으로 하나둘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어느새 북적이는 마을이 됐답니다. 선재야. 수고가 많네. 빵 사왔어. 애들하고 같이 빵을 먹어. 여기 어디예요? 저희가 운영하는 책방이에요. 네. 봉숙골에서 책방을 운영한 지 약 8년. 이곳은 통영 유일의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폐가였죠. 네, 완전히 동네 입구에 엄청 무서운 폐가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 집을 매입해서 저희 남편이 이제 건축가니까 남편이 이제 6개월 동안 정성 들여서 고쳤죠. 그래서 번듯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동네 분들 되게 좋아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막 이제 밝아지고 이제 좋아지니까. 약 38년 된 폐가를 개조해 방마다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꾸며놓은 아담한 책방. 약간 중간이 좋겠네요. 중간에 더 들어 이렇게? 이거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이쪽에 디스플레이 공간을 지금 새로 세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다 만든 거죠. 여기 대부분의 가구는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저희 그 전속 건축가라고 전속 건축가 겸 가구 디자이너 겸 온갖 일을 다 해주시는 네. 하나부터 열까지 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답니다. 내년에 꽃이 아주 예쁘게 나거든요. 원래 이거 이제 할 때 처음에는 여기 있는 뿌리에 막 흙도 털고 막 심으려고 했는데 이 흙을 그대로 털지 말고 심어야 돼요. 7년 됐네요, 7년. 근데 제가 무수히 많은 꽃나무를 죽인 끝에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결과물. 마당 가득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그 증거입니다. 서울 살 때는 취미가 별로 없었어요. 일하는 것밖에 몰라가지고. 근데 여기 와서 조그만 정원 요구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의 되게 좋은 취미가 됐어요. 다사다난했던 지난 날들은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맺었죠.